죽는 놈들은. 그리고 당장에 제주도에 땅 사놓고 텅텅 비워놓고 유령집처럼 만들어놓고 와보지도 않고 내건져두고 무슨 사드 보복이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하는 짓이나 지금 우리한테 하는 짓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자존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존심을 가져야 돼. 중국 사람들이 좋다 그래도 팔지 말아야 돼. 근데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아, 땅값 4배, 5배 준다는데, 아, 우리 땅이다. 이건 내가 안 판다. 4배, 5배 줘도 니네들 빌리려면 빌려라. 어? 5년, 전세로 빌려가라. 뭐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왜 일본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느냐? 밉지. 그냥 미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했어. 중국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하고 접경이 같이 있어요. 중국하고 접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중국 사람들 싫어해요. 뭐 제주도에 와서 떠드는 것도 싫고 목욕탕에서 떠드는 것도 싫고 그냥 싫어. 일본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해. 아, 이상하게 미워. 뭐 강제징용 얘기하고 위안부 얘기할 때 미워. 그런데 이게 좀 논리가 있이 미워하는 거랑 논리가 없이 미워하는 거는 이건 달라요. 밑도 끝도 없이 싫어하고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다 보면 당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쭉 당했고 중국은 그 삼국지 유비 뭐 조조 손권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중화 사상이 나와요. 중화 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한 나라가 세계 중심이다. 그리고 중화자는 문화가 융성하다. 우리 문화만 제대로 된 문화고 다른 문화는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란족 사람들, 여진족 사람들, 일본까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이족이라고 그래. 동이족. 동이족은 뭐냐면 동쪽에 오랑캐야. 우리는 오랑캐야. 중국은 중화. 문화도 융성하고 세계의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러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나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중국은 대륙을 통일하면 반드시 그 주변의 오랑캐들을 복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수나라, 수양제, 당나라, 당태종 다 나라를 통일하고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누구냐면 고구려를 건드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결국은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해갖고 결국은 삼국이 통일이 됐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 평양 이하는 다 갖고 갔잖아요. 평양이랑 다 갖고 왔어. 또 지금 무슨 동북공정이라고 그래갖고 고구려 발해 역사는 자기네들 역사라 이거야. 자기네들 역사니까 고구려 발해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면에는 북한에 매장된 그 천연자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면은 이게 다 누구 거야? 남한께 되는 거니까 통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쪽으로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대1로 많이 들어봤죠? 1대1로 이 중국이 미국한테 길이 막혀 있어. 그래갖고 저 시안 쪽으로 해갖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렇게 쭉 그다음에 중동 해갖고 터키 막 해갖고 독일, 프랑스까지 도로를 놓겠다는 거야. 그쪽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려면은 또 하나는 배로 뭐 상하이로부터 시작해갖고 홍콩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이 케냐 인도 케냐 쪽으로 해갖고 바다로 아프리카까지 자기네들이 먹겠다 이거야 지금. 내가 잠비아를 가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중국 사람들이 구리를 다 뺏어가요. 구리를 다 뺏어가요. 전부 중국 사람들이야. 이제 구리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뭐를 뺏어가느냐면 나무를 뺏어가. 잠비아 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비아 사람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를 좀 그 나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인데 뺏어가는 게 논리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이 싫은 게 아니고 이제 왜 싫은지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때 원나라는 뭐 몽고지만은 우리 고려 뺏어갖고 그 중국에 연관된 거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데려가고 우리나라 왕자들을 데려가고 마지막에 고려 왕들은 이 다 조선 말을 못했대잖아요. 원나라에 가갖고 거기 갖고 어린 시절을 보내갖고 그 다음에 명나라는 또 우리 조공밭이라고 그래갖고 뭐야 아버지의 나라 저기 형님의 나라라고 조공을 계속 바쳤잖아요. 인삼이고 뭐고 그래서 거기서 왕의 이름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왕 이름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청나라 병자호란 1638년 병자호란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여자들 다 데려갔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여자들 거기 인구가 1억 5천만 되는 중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만주족은 150만 명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애 많이 낳아야 된다고 조선 여자들 다 데려갔어. 다 데려가고 조선 여자들 만약에 압록강으로 건너오는 거 붙잡으면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자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놈들은 싫어하는 거야. 중국 놈들은. 그리고 당장에 제주도에 땅 사놓고 텅텅 비워놓고 유령집처럼 만들어놓고 와보지도 않고 내 건져두고 무슨 사드 보복이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하는 짓이나 지금 우리한테 하는 짓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자존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존심을 가져야 돼. 중국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팔지 말아야 돼. 근데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아 땅값 4배 5배 준다는데 아, 우리 땅이다. 이건 내가 안 판다. 4배, 5배 줘도 니네들 빌릴려면 빌려라. 어? 5년, 전세로 빌려가라. 뭐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왜 일본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느냐? 밉지. 그냥 미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했어. 왜냐하면은 삼국시대부터 외적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갖고 쌀, 우리나라 곡창지대,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충청도까지 곡창지대 쌀 다 훔쳐갔어. 오죽하면 광개토 대왕비에 신라가 하도 외적 때문에, 외부라 그러죠. 외부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5만 명을 파견을 해줘요. 서로 싸우는 와중에도 외군은 못 빠졌던 거지.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래서 고려시대 유명한 최무선 장군이 화약 개발해갖고 외국 쫓아내는 얘기. 최영 장군, 이성계 다 외적 쫓아낸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300회, 400회 막 침략을 하다가 결국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일으켜갖고 온 나라를 다 휩쓸고 온 나라의 여자를 다 겁탈하고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는요. 여자한테 상속도 같이 줬어요. 동등하게.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은 여자가 태어나면 윗목에 밀어놨어. 이거 어디서 또 당할지 모르니까. 참 조선의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자격이 없어. 여자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때부터 여자를 경시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참 외놈들이 다 겁탈하고 또 명나라에서 이효성이 5만 명 파견했는데 젊은 애들 보냈는데 거기서 한 5년을 조선에 머물면서 다 파견, 다 여자들 겁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운 거지. 또 결국은 1910년에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사실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우리가 청나라 편에서 청일전쟁이고 러시아 편에서 러일전쟁이죠. 우리나라 놓고 싸운 전쟁이에요. 거기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결국은 식민지로 합병을 하고 36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위안부 20만 명의 위안부인데 10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11살에서부터 끌고 가갖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사과 한 번 안 하고 지금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몇 명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열 몇 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 믿겠어 안 믿겠어. 근데 그냥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난 무조건 일본 놈들은 미워. 난 중국 놈들은 무조건 싫어.
왜 싫은지 이유를 알아야만이 대처를 하지. 왜 미운지 알아야만이 그 미움을 내 미움이 경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어요. 한반도 5천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군사력으로 이렇게 강력한 적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매일 중국에 굽신거리고 일본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할퀴면 아파 이 새끼야 건드리지 마라 나 좀 괴롭히지 마 이게 아니야.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니네들 자꾸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우리 쓰시마 우리가 점령할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될 정도의 능력이 이제 됐어.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거 아니야. 만만해 보이니까 이 지금 동북공정도 지금 평양 뺏어가겠다고 저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정도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넘겨보세요. 자, 그럼 1945년에 세계 정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도둑질하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그렇게 표현해야 돼. 뭐가 해가 대영제국은 뭐가 대영제국이야. 여기가 영국인데 이 빨간 거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콩고, 케냐, 탄자냐, 우리 잠비아도 영국 영이었어요. 보츠와나, 나미비아, 다 영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예멘, 오만, 인도 이 큰 나라, 인도. 그 다음에 호주는 뭐 자치령이고, 캐나다도 자치령이고,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요 섬나라가 이 전 세계를 다 무슨 영국이 무슨 신사의 나라? 나는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욱이 이 아프리카를 떠날 때 이 프랑스, 영국 얘네들이 부족하고 상관없이 일자로 잘라놨어. 다 일자로. 그러니까 이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이 같은 부족인데 나라가 다른 거야. 나라가 다르니까 우리 합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수단도 남수단, 북수단이 있는데 남수단에는 석유가 많이 나와. 근데 남수단, 북수단을 딱 잘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 싸움의 원인을 만들어놓느냐면은 이 영국. 또 싸우니까 또 뭐해? 무기 팔아먹고. 지금도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알제리, 리비아, 그다음 모리타니, 뭐 세네갈, 뭐 차드 이 엄청난 땅들을 전부 다 식민지로 썼던 거야. 기아나, 마다가스카르, 뭐 유명한 마다가스카르도, 베트남도 프랑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서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다고. 그게 누구냐면 대한민국이야. 다른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여기 지금 티베트까지 다 먹었잖아요. 만주, 뭐, 이, 몽고도 먹었죠. 중국. 다 먹은 거야. 다 먹어갖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1대1로 사업으로 아프리카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 중에 다른 나라 거를 안 뺏어가는 나라는 없어. 근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외국 사람들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저기 막 잠비아 대통령 만날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일어난 나라다. 근데 잠비아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영국 지배를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잠비아에 대한 애정이 많다. 이 잠비아 국민들 전쟁 싫어하고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고 부족끼리도 싸우지 않고 난 그래서 이 잠비아를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이 잠비아가 잘 되는 게 아프리카의 표본이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잠비아하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프랑스,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뭐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를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다 나눠 가졌죠. 예. 스페인이 브라질을 가지고 있었죠.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갖고 있고 스페인이 나머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죠. 여기 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한 500년 동안 뺏어간 거예요. 500년 동안. 얼마나 금하고 은을 많이 실었으면 배가 가라앉았어. 가다가 가라앉았어요. 실어갖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여기서 실어갖고 여기가 스페인이거든요. 여기가 포르투갈이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 가라앉은 거. 그 가라앉은 배들을 요즘 찾아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호주는 아직도 영국 자치령이야. 호주, 캐나다는 아직 영국 자치령이야. 이제 여기가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돼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치령으로 지금 돼 있는데 넘겨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4배 커요. 여기가 사할린이야. 사할린. 사할린 우리 동포들 요즘 다시 돌아오죠? 네. 일본이 점령을 했을 때 여기에 비행장 세우고 여기 길 닦고 뭐 자원 캐내는데 다 누구를 동원했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징용해가지고 이 추운데 7만 명이나 끌고 가갖고 이 얼음의 땅을 한 거야. 이 사할린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됐어요. 전쟁 끝나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이 사할린을 먹은 거야. 소련 땅을 만주 1938년에 만주하고 이 중국하고 전쟁해갖고 만주 뺏었지. 내몽고 뺏었지. 여기 산둥반도 뺏었지. 타이완 뺏었지. 필리핀 점령했지. 마카오, 베트남, 이 프랑스로부터 베트남도 뺏었지. 미얀마. 이 마지막에 1945년도에는 이 베트남에 쌀 많잖아요. 전쟁한다고 여기 쌀 다 뺏어가갖고 2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얼마나 이 일본이 깡패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말레이시아. 예, 그 다음 인도네시아, 필리핀 하다못해 파푸아 뉴기니 제가 내 친구 김순겸 신부가 파푸아 뉴기니 성조사로 갔을 때 거기 내가 한창 그때 스킨스쿠버 했을 때예요. 스킨스쿠버하고 배 이제 바다 한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내가 놀란 게요 1942년 43년도에 일본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하고 전투해하고 추락한 거야. 추락했는데 일본 일장기가 있더라고. 그 비행기 안에. 그런데 그 좌석에 가보는데 기관총도 그대로 있어. 기관총이 녹이 하나도 안 났어. 60년이 됐는데. 그럼 내가 거기 앉아서 그 기관총대를 잡고 총신을 잡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43년도는 우리나라는 마차 타고 다녔었던 시대인데 일본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 파푸아 그때 우리는 파푸아 뉴기니가 어딘지도 몰랐었을 거야 아마. 이 파푸아 뉴기니까지 와서 이 기관총을 쏘고 전쟁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한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일본이 1920년대 우리는 뭐 남북 합쳐서 뭐 2천만이라고 그러는데 1920년대 일본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9,700만 명. 1억 명이 다 됐었어. 1억 명이. 여러분들, 일본이 그렇게 만만하게 쪽발이로 보여요? 1억 명이야. 1억 명. 1920년도에 1억 명. 우리 2천만 명일 때, 그때 항공모함 만들어갖고, 진주만 하와이까지 가갖고 미국 항공모함 파괴한다고 수백 대 비행기 대갖고 날아간 나라야.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 캣불 있는 것도 없으면서 떼놈 쪽발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결코 만만하게 볼 사람들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나라예요. 아니 사드 딱 하니까 롯데 멀쩡하게 장사하는 롯데 쇼핑 막는 거 봐. 한영이라고 한국의 한류 가수들 입국 안 시키잖아요. 전부 다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이 나라가 윤리적으로 정의적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중국하고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밖에 없어요. 윤리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야. 합의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또 일본도 똑같죠. 일본은 1905년에 독도는 자기네 땅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먹은 거예요. 1905년에. 그런데 올해부터 일본은 모든 교과서 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안에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라면서 마음 안에 분노가 생겨. 저 조선진 놈들, 저 독도 우리 땅인데 저 안에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다는데 저거를 저 강제 점령하고 저 언젠가 뺏어와야 되겠다. 언젠가 전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는 그 땅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를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지리를 알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자식 지금 뭐 취직하고 뭐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 의식을 알아야지 애들한테 말을 해줄 거 아니야. 넘겨보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예요. 17억 제곱킬로미터야. 그럼 우리나라 170배 정도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170배 정도. 그 다음에 인구는 1억이야. GDP는 1억 5천. 우리보다 작아. 우리는 GDP가 1억 6천억 달러야. 일본은 40만 제곱킬로미터야.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가 땅이 커요. 근데 경제도 정확하게 경제는 한 3.5배 정도 커. 옛날에는 6배 컸는데 우리가 따라잡은 거예요, 지금. 이건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성장 없는 20년 세월 때 우리가 따라잡은 거예요. 요 얘기는 내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 왜 성장 없는 20년을 맞이했느냐? 이거는 누가 밟았느냐? 미국이 밟은 거야. 미국을 거의 따라갔거든요. 1986년경에 미국을 따라갔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미국을 앞지르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들 봐라. 우리를 앞질러. 그때부터 미국이 양털깎기라는 걸 해요. 그래갖고 싹 자본 다 빼가. 그리고 막 돈이 막 넘쳤는데 다 빼가니까 저기 도쿄의 빌딩 같은 경우는 막 땅값이 막 100억 하던 땅이 한 600억 해갖고 그냥 도쿄만 팔아도 미국 전부 다 산다고 정신 나간 일본 사람들이지. 근데 싹 다 빼가니까 땅값이 6분의 1로 반토막이 나요. 그래갖고 막 그때 1991년도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막 그 저 은행 총수들이 막 은행 꼭대기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자살하고 막 그랬던 게 바로 그때예요. 예. 그때 우리가 20년 동안 일본을 엄청 따라잡은 거야. 그래 이렇게 따라잡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또 미워해. 일본도 우리 엄청 미워해요. 우리도 일본 엄청 미워하지만은.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아 그래도 잘 나도 일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요 예의 바르고 정성껏 있고 그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언제 근데 이제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신부님 또 오시라고 언제든지 저 방 비워낼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다정하고 정성스러워.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게 합쳐놓으면은 이 지도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천황, 쇼군, 다이모,
사무라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요, 얘네들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 국민들을 우미나 하는 데는 천재야, 천재. 근데 대한민국처럼 국민들이 똑똑한 나라는 없어. 그냥 말해보면 다 문재인보다 똑똑하고 박근혜보다 다 똑똑해. 말해보면. 그거 참 신기해죠.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서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중국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하고 접경이 같이 있어요. 중국하고 접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중국 사람들 싫어해요. 뭐 제주도에 와서 떠드는 것도 싫고 목욕탕에서 떠드는 것도 싫고 그냥 싫어. 일본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해. 아 이상하게 미워. 뭐 강제징용 얘기하고 위안부 얘기할 때 미워. 그런데 이게 좀 논리가 있이 미워하는 거랑 논리가 없이 미워하는 거는 이건 달라요. 밑도 끝도 없이 싫어하고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다 보면 당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쭉 당했고 중국은 그 삼국지 유비 뭐 조조 손권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중화 사상이 나와요. 중화 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한 나라가 세계 중심이다. 그리고 중화자는 문화가 융성하다. 우리 문화만 제대로 된 문화고 다른 문화는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란족 사람들, 여진족 사람들, 일본까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이족이라고 그래. 동이족. 동이족은 뭐냐면 동쪽에 오랑캐야. 우리는 오랑캐야. 중국은 중화. 문화도 융성하고 세계의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러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나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중국은 대륙을 통일하면 반드시 그 주변의 오랑캐들을 복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수나라, 수양제, 당나라, 당태종 다 나라를 통일하고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누구냐면 고구려를 건드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결국은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해갖고 결국은 삼국이 통일이 됐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 평양 이하는 다 갖고 갔잖아요. 평양이 다 갖고 왔어. 또 지금 무슨 동북공정이라고 그래갖고 고구려 발해 역사는 자기네들 역사라 이거야. 자기네들 역사니까 고구려 발해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이면에는 북한에 매장된 그 천연자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면은 이게 다 누구 거야? 남한께 되는 거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쪽으로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대1로 많이 들어봤죠? 1대1로. 이 중국이 미국한테 길이 막혀 있어. 그래갖고 저 시안 쪽으로 해갖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중동 해갖고 터키 막 해갖고 독일, 프랑스까지 도로를 놓겠다는 거야. 그쪽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려면은. 또 하나는 배로 뭐 상하이로부터 시작해갖고 홍콩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 케냐 인도 케냐 쪽으로 해갖고 바다로 아프리카까지 자기네들이 먹겠다 이거야 지금. 내가 잠비아를 가서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게 중국 사람들이 구리를 다 뺏어가요. 구리를 다 뺏어가요. 전부 중국 사람들이야. 이제 구리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뭐를 뺏어가느냐 하면 나무를 뺏어가. 잠비아 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비아 사람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를 좀 그 나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인데 뺏어가는 게 논리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이 싫은 게 아니고 이제 왜 싫은지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때 원나라는 뭐 몽고지만은 우리 고려 뺏어갖고 그 중국에 연관된 거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데려가고 우리나라 왕자들을 데려가고 마지막에 고려 왕들은 이 다 조선말을 못했대잖아요. 원나라에 가갖고 거기 갖고 어린 시절을 보내갖고 그 다음에 명나라는 또 우리 조공밭이라고 그래갖고 뭐야 아버지의 나라 저기 형님의 나라라고 조공을 계속 바쳤잖아요. 인삼이고 뭐고 그래서 거기서 왕의 이름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왕 이름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청나라 병자호란 1638년 병자호란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여자들 다 데려갔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여자들 거기 인구가 1억 5천만 되는 중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만주족은 150만 명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애 많이 낳아야 된다고 조선 여자들 다 데려갔어. 다 데려가고 조선 여자들 만약에 압록강으로 건너오는 거 붙잡으면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자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놈들은 싫어하는 거야. 중국 놈들은. 그리고 당장에 제주도에 땅 사놓고 텅텅 비워놓고 유령집처럼 만들어놓고 와보지도 않고 내건져두고 무슨 사드 보복이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하는 짓이나 지금 우리한테 하는 짓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자존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존심을 가져야 돼. 중국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도 팔지 말아야 돼. 근데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아 땅값 4배 5배 준다는데 아, 우리 땅이다. 이건 내가 안 판다. 4배 5배 줘도 니네들 빌리려면 빌려라. 어? 5년 저 뭐야 전세로 빌려가라. 뭐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왜 일본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느냐? 밉지. 그냥 미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했어. 왜냐하면 삼국시대부터 외적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갖고 쌀, 우리나라 곡창지대,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충청도까지 곡창지대 쌀 다 훔쳐갔어. 오죽하면 광개토 대왕비에 신라가 하도 외적 때문에, 외구라고 그러죠. 외구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5만 명을 파견을 해줘요. 서로 싸우는 와중에도 외구는 못 봐줬던 거지.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래서 고려시대 유명한 최무선 장군이 화약 개발해갖고 외구 쫓아내는 얘기. 최영 장군, 이성계 다 외적 쫓아낸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뭐 300회, 400회 막 침략을 하다가 결국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일으켜갖고 온 나라를 다 휩쓸고 온 나라의 여자를 다 겁탈하고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는요. 여자한테 상속도 같이 줬어요. 동등하게.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은 여자가 태어나면 윗목에 밀어놨어. 이거 어디서 또 당할지 모르니까. 참 조선의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자격이 없어. 여자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때부터 여자를 경시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참 외놈들이 다 겁탈하고 또 아, 명나라에서 이효성이 5만 명 파견했는데 젊은 애들 보냈는데 거기서 한 5년을 조선에 머물면서 다 여자들 겁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운 거지. 또 결국은 1910년에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사실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우리가 청나라 편에서 청일전쟁이고 러시아 편에서 러일전쟁이죠. 예, 우리나라 놓고 싸운 전쟁이에요. 거기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결국은 식민지로 합병을 하고 36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위안부 20만 명의 위안부인데 10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11살에서부터 끌고 가갖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사과 한 번 안 하고 지금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몇 명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열 몇 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 믿겠어 안 믿겠어. 근데 그냥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난 무조건 일본 놈들은 미워. 난 중국 놈들은 무조건 싫어. 왜 싫은지 이유를 알아야만이 대처를 하지. 왜 미운지 알아야만이 그 미움을 내 미움이
경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어요. 한반도 5천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군사력으로 이렇게 강력한 적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매일 중국에 굽신거리고 일본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핥히면 아파 이 새끼야 건드리지 마라 나 좀 괴롭히지 마 이게 아니야.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니네들 자꾸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우리 쓰시마 우리가 점령할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될 정도의 능력이 이제 됐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거 아니야. 만만해 보이니까 이 지금 동북공정도 지금 평양 뺏어가겠다고 저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정도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넘겨보세요. 자, 그럼 1945년에 세계 정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도둑질하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느냐고 해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그렇게 표현해야 돼. 뭐가 해가 대영제국은 뭐가 대영제국이야. 여기가 영국인데 이 빨간 거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콩고, 케냐, 탄자니아, 우리 잠비아도 영국 영이었어요. 보츠와나, 나미비아, 다 영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예멘, 오만, 인도 이 큰 나라, 인도, 그 다음에 호주는 뭐 자치령이고 캐나다도 자치령이고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섬나라가 이 전 세계를 다 무슨 영국이 무슨 신사의 나라? 나는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욱이 이 아프리카를 떠날 때 이 프랑스, 영국 얘네들이 부족하고 상관없이 일자로 잘라놨어. 다 일자로. 그러니까 이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이 같은 부족인데 나라가 다른 거야. 나라가 다르니까 우리 합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수단도 남수단, 북수단이 있는데 남수단에는 석유가 많이 나와. 근데 남수단, 북수단을 딱 잘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 싸움의 원인을 만들어 놓느냐면은 이 영국. 또 싸우니까 또 뭐해? 무기 팔아먹고. 지금도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알제리, 리비아, 그다음 모리타니, 뭐 세네갈, 뭐 차드 이 엄청난 땅들을 전부 다 식민지로 썼던 거야. 저기 뭐야, 기아나, 마다가스카르, 뭐 유명한 마다가스카르도, 또 베트남도 프랑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서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다고. 그 누구냐면 대한민국이야. 다른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여기 지금 티베트까지 다 먹었잖아요. 만주 뭐 이 몽고도 먹었죠. 중국 다 먹은 거야. 다 먹어갖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1대1로 사업으로 아프리카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 중에 다른 나라 거를 안 뺏어가는 나라는 없어. 근데 유실하게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외국 사람들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저기 막 잠비아 대통령 만날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일어난 나라다. 근데 잠비아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영국 지배를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잠비아에 대한 애정이 많다. 이 잠비아 국민들 전쟁 싫어하고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고 부족끼리도 싸우지 않고 난 그래서 이 잠비아를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이 잠비아가 잘 되는 게 아프리카의
표본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잠비하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프랑스,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뭐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를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다 나눠가졌죠. 예. 스페인이 브라질을 가지고 있었죠.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갖고 있고 스페인이 나머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죠. 여기 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한 500년 동안 뺏어간 거예요. 500년 동안. 얼마나 금하고 은을 많이 실었으면 배가 가라앉았어. 가다가 가라앉았어요. 실어갖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여기서 실어갖고 여기가 스페인이거든요. 여기가 포르투갈이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가라앉은 거예요. 그 가라앉은 배들을 요즘 찾아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호주는 아직도 영국 자치령이야. 호주, 캐나다는 아직 영국 자치령이야. 이제 여기가 이제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돼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치령으로 지금 돼 있는데 넘겨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4배 커요. 여기가 사할린이야. 사할린. 사할린 우리 동포들 요즘 다시 돌아오죠? 네. 일본이 점령을 했을 때 여기에 비행장 세우고 여기 길 닦고 뭐 자원 캐내는데 다 누구를 동원했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징용해가지고 이 추운데 7만 명이나 끌고 가갖고 이 얼음의 땅을 한 거야. 이 사할린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됐어요. 전쟁 끝나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이 사할린을 먹은 거야. 소련 땅을. 만주, 1938년에 만주하고 이 중국하고 전쟁해갖고 만주 뺏었지. 내몽고 뺏었지. 여기 산둥 반도 뺏었지. 타이완 뺏었지. 필리핀 점령했지. 마카오, 베트남, 이 프랑스로부터 베트남도 뺏었지. 미얀마. 이 마지막에 1945년도에는 이 베트남에 쌀 많잖아요. 전쟁한다고 여기 쌀 다 뺏어가갖고 2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얼마나 이 일본이 깡패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말레이시아, 예, 그 다음 인도네시아, 필리핀. 하다못해 파푸아 뉴기니. 제가 내 친구 김순겸 신부가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로 갔을 때 거기 내가 한창 그때 스킨스쿠버 했을 때예요. 스킨스쿠버하고 배 이제 바다 한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내가 놀란 게요. 1942년, 43년도에 일본 비행기야.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하고 전투해하고 추락한 거야. 추락했는데 일본 일장기가 있더라고. 그 비행기 안에. 그런데 그 좌석에 가보는데 기관총도 그대로 있어. 기관총이 녹이 하나도 안 났어. 60년이 됐는데. 그럼 내가 거기 앉아서 그 기관총대를 잡고 총신을 잡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43년도는 우리나라는 마차 타고 다녔었던 시대인데 일본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 파푸아 그때 우리는 파푸아 뉴기니가 어딘지도 몰랐었을 거야 아마. 이 파푸아 뉴기니까지 와서 이 기관총을 쏘고 전쟁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한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일본이 1920년대에 우리는 뭐 남북한 합쳐서 뭐 2천만이라고 그러는데 1920년대 일본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9,700만 명. 1억 명이 다 됐었어. 1억 명이. 여러분들, 일본이 그렇게 만만하게 쪽발이로 보여요? 9,701억 명이야. 1억 명. 1920년도에 1억 명. 우리 2천만 명일 때 그때 항공모함 만들어갖고 진주만 하와이까지 가갖고 미국 항공모함 파괴한다고 수백 대 비행기 대갖고 날아간 나라야.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 개뿔 있는 것도 없으면서 떼놈 쪽발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결코 만만하게 볼 사람들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나라예요. 아니, 사드 딱 하니까 롯데 멀쩡하게 장사하는 롯데 쇼핑 막는 거 봐. 한영이라고 한국의 한류 가수들 입국 안 시키잖아요. 전부 다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이 나라가 윤리적으로 정의적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중국하고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밖에 없어요. 윤리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야. 합의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또 일본도 똑같죠. 일본은 1905년에 독도는 자기네 땅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먹은 거예요. 1905년에. 그런데 올해부터 일본은 모든 교과서 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안에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라면서 마음 안에 분노가 생겨. 저 조선진 놈들, 저 독도 우리 땅인데 저 안에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다는데 저거를 저 강제 점령하고 저 언젠가 뺏어와야 되겠다. 언젠가 전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는 그 땅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를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지리를 알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자식 지금 뭐 취직하고 뭐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알아야지 애들한테 말을 해줄 거 아니야. 넘겨보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예요. 17억 제곱킬로미터야. 그럼 우리나라 170배 정도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170배 정도. 그 다음에 인구는 1억이야. GDP는 1억 5천. 우리보다 작아. 우리는 GDP가 1억 6천억 달러야. 일본은 40만 제곱킬로미터야.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가 땅이 커요. 근데 경제도 정확하게 경제는 한 3.5배 정도 커. 옛날에는 6배 컸는데 우리가 따라잡은 거예요, 지금. 이건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성장 없는 20년 세월 때 우리가 따라잡은 거예요. 요 얘기는 내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 왜 성장 없는 20년을 맞이했느냐? 이거는 누가 밟았느냐? 미국이 밟은 거야. 미국을 거의 따라갔거든요. 1986년경에 미국을 따라갔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미국을 앞지르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들 봐라. 우리를 앞질러. 그때부터 미국이 양털 깎기라는 걸 해요. 그래갖고 싹 자본 다 빼가. 그럼 막 돈이 막 넘쳤는데 다 빼가니까 저기 도쿄의 빌딩 같은 경우는 막 땅값이 막 100억 하던 땅이 한 600억 해갖고 그냥 도쿄만 팔아도 미국 전부 다 산다고 정신 나간 일본 사람들이지. 예, 근데 싹 다 빼가니까 땅값이 6분의 1로 반토막이 나요. 그래갖고 막 그때 1991년도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막 그 저 은행 총수들이 막 은행 꼭대기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자살하고 막 그랬던 게 바로 그때예요. 예. 그때 우리가 20년 동안 일본을 엄청 따라잡은 거야. 그래 이렇게 따라잡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또 미워해. 일본도 우리 엄청 미워해요. 우리도 일본 엄청 미워하지만은.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 아 그래도 잘 나도 일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요 예의 바르고 정성껏 있고 그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언제 근데 이제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신부님 또 오시라고 언제든지 저기 뭐 방 비워낼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다정하고 정성스러워. 근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게 합쳐놓으면은 이 지도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천황, 쇼군, 다이모, 사무라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요 얘네들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국민들을 우민화하는 데는 천재야, 천재. 근데 대한민국처럼 국민들이 똑똑한 나라는 없어. 그냥 말해보면 다 문재인보다 똑똑하고 박근혜보다 다 똑똑해. 말해보면. 그거 참 신기해죠.